차가운 날씨 가운데 여러분 건강들을 다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덕담을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벌써 감기 드신 분들은 없으시겠죠?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캐톨릭의 그 영향이 지금까지 미치는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중에 무엇이냐 하면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자신은 수동적으로 참여해도 되는 사람이고 목회자들을 통해서 또는 예배 봉사자들이 드리는 주도하는 그런 예배에 자기는 참여한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또 신학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이전 캐톨릭의 영향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좀 합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의 미사의 경우에는 사제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공인된 사제가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또 모든 예배를 집전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거기에 참여하여서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캐톨릭의 미사는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독교의 정신, 이제 개신교가 가지는 그 기독교의 정신은 누군가의 예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드리는 것 또는 자신이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배를 이해하려면 성경에 등장하는 제사를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제사를 통해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가에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는 레위기.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제사 제도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레위기를 언제 읽으시냐 하면 불면증에 의해서 정말 잠이 오지 않을 때 읽으면 특효가 있다 이렇게 대접을 받는 성경의 한 권이기도 합니다. 치과의사이신 우상두 장로님이시라는 분이 놀라운 레위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는지 그분의 책에 있는 내용 중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힘들어 하나님 오늘부터 제 성경에서 레위기는 뺍니다 라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오후에 예배당 건너편에 개원하고 있는 의사가 와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다고 합니다. 의사가 제 발로 찾아와서 믿겠다고 하니 신기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목사님이 성경 어디를 읽으셨는데요? 레위기라는 성경입니다. 미골에서 벤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 이런 표현은 해부학적인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기로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목사님이 다시 기도했습니다. 레위기 다시 넣겠습니다. 레위기는 사실 이스라엘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최무열 교수님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이들에게 가르친다라는 것은 기초를 의미하는데 레위기야말로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초라는 관점에서 그러하다라는 것이죠. 또한 랍비스쿨에서도 가장 먼저 가르치는 책이 레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니 레위기가 이렇게 중요한데 정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후에 인간의 죄가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사역을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동물의 5대 제사를 포함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의식은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은혜의 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제사의 비록 제도는 폐지되었지만 그 의미마저 상실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5대 제사의 철학과 사상이 정신이 고스란히 남아서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속에 어떻게 연결되어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 드림에 있어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예배가 나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되고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작 바른 예배였는가를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번제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5대 제사 중에서 번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번제라는 말은 한문으로는 구울 번자의 제사 제자를 썼습니다. 살을 번자이기도 합니다. 굽거나 살라서 완전히 태워 제사 지낸다 하는 의미에서 번제라는 단어를 썼고 영어로는 burnt offering이 됩니다. 역시 마찬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5대 제사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제사입니다. 이 제사는 언제 드리느냐? 죄를 지었을 때 드리게, 속죄를 위해서 드리게 되고요. 또 죄를 짓지 않았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의미에서 감사의 의미로 이 제사를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제사의 제물이 좀 각기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보면 소를 드릴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양 혹은 염소 그리고 비둘기, 곡물 이렇게 나누어서 각자 다르게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제물이 다르는가 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중에서 적당하게 드릴 수 있게 했습니다. 만약 자기가 소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 소라는 가축 중에서 드려야만 했습니다. 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비둘기를 드렸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자기가 양 혹은 비둘기 또는 그것도 힘겨워서 곡물밖에 드릴 수 없는 처지라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아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는 성도들, 사람들의 그 모든 환경들을 배려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거나 제사를 드릴 수 없다라는 변명이 통하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2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3절에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두 렙돈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이 두 렙돈 뭐 지금 쓰는 단위가 아니라서 알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여러분들에게 굳이 설명을 해드리자면 두 렙돈은 참새 한 마리를 살 수 없는 돈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참새 반 마리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참새 반 마리의 반을 살 수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참새를 얘기하니까 잘 또 못 알아들으시죠. 왜냐하면 요즘 참새를 살고 참새가 화폐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쉽게 구하시고 드실 수 있는 콩나물을 비유하자면 한 끼 드실 수 있는 콩나물을 살 수 없는 돈입니다. 한 끼 드실 수 있는 콩나물의 반 정도 아니면 그것보다 좀 더 못 미치는 정도의 금액이 두 렙돈이 되겠습니다. 그 두 렙돈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인 중에서 가장 작은 코인 단위 땅을 보고 다니시다가 가끔씩 이렇게 반짝이는 무엇인가를 발견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눈이 밝으신 분들은 그 코인을 이렇게 보시면서 그게 가장 작은 단위의 코인일 때는 굳이 줍는 수고를 하지 아니하시지요. 써먹을 데가 없고 집만 되니까. 그 정도의 단위가 바로 이 렙돈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 렙돈을 주님께 봉헌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굉장히 크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예물을 드리든지 간에 흠 없는 것을 드려야 했습니다. 소의 경우에는 흠 없는 수컷이었습니다. 왜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을까요? 흠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가장 좋은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것이죠. 나중에 흠이 없으신 가장 최고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눈여겨볼 것은 4절 말씀에 제사를 드리러 온 그가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4절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여기에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제물로 받으실 것이다.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그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이 제물에 안수하는 그는 레위인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닌 그 제물을 가지고 온 그 본인이 그 제물에 손을 얹어 안수해야 했습니다. 이 제물에 직접 안수한다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이 제물을 자기의 죄 때문에 가지고 왔다면 그 자신의 죄가 그 제물에 안수함으로써 그 제물의 죄가 전가된다라는 뜻입니다. 자기에게 있었던 죄가 이제 그 제물에게 전해지고 이제 그 제물이 제물 위에 죄가 정해진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그 제물에 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8장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육신에 인간의 죄를 전가하시고 그 예수님을 제물 삼아서 예수님 위에 죄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그 예수님 위에 두신 것입니다. 안수의 의미가 그때는 그러했습니다. 제물에게 안수한다는 의미. 죄를 자신을 그 제물에 전가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나의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역 개정에도 나와 있지만 4절, 5절, 6절, 9절, 11절, 12절에 해당하는 모든 절의 앞부분에 개역개정은 그는 이라는 단어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그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려면 표준 세번역을 참고하면 좋습니다. 표준 세번역을 참고하면 모두가 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됩니다. 6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표준 세번역에 의하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미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구약의 제사 제도를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 자기가 제물을 가지고 오면 그 제물을 레위인 또는 제사장에게 양도하고 그 레위인이 또는 제사장이 알아서 그 제물을 맡아 각을 뜨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레위기 번제를 이해하는 가운데 정확하게 그때의 제사가 누가 주관자가 되어서 제사를 드렸는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문법을 통해서 보면 그 제사를 위해서 각을 뜨고 그 만약 소를 가지고 왔든 양을 가지고 왔든 피부를 벗기고 그 제물을 죽이는 사람이 누구인가?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의 말씀은 또 제물 가져온 자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는다라는 것입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그것을 제사장은 받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을 피워 향기로운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본문의 11절과 13절 역시 표준 세번역으로 번역을 하면 제물을 가져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주 앞에 곧 제단 북쪽에서 잡아야 했고요. 12절에도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이 이를 작업을 했습니다. 13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제단 위에 불살라야 했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그 제물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소를 혹시 여기서 소 잡아보신 분 계십니까? 네. 양을 혹시 잡아본 분 계십니까? 닭도 잡아본 분 잘 안 계실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생선 한 마리 잡는 것도
힘겨워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재물을 가지고 온 그 사람이 직접 이 예물을 잡아야 됐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소의 무게, 몸무게가 어느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것도 보니까 각 나라마다 소의 몸무게가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 거면 다 커가지고, 미국 소도 좀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데, 제가 한국 소의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한국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시니까. 한국의 소의 표준 몸무게가 약 50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미국에 오래 사셔서 또 kg이 잘 안 다가오시죠? 파운드로 따지면 약 1100파운드 정도 된다 그럽니다. 뭐 이래도 안 놀라시고 저래도 안 놀라시는 분들은 좀 잡아보신 분들이십니까? 여러분, 500kg, 약 1100파운드 정도 되는 소를 혼자서 잡으려면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겠습니까? 혹시 예배를 드리시는 분 중에 아, 왜 예배 시간이 이렇게 길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신약시대에 태어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예배를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직접 가지고 오신, 여러분 나는 재산이 많지 않아서 양 정도를 가지고 왔다 하더라도 그 양도 자기가 직접 죽여서 그것에 피부를 벗기고 그 안에 내장들을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물로 씻는 데까지의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릴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한 시간이고, 누군가가 나의 예배를 대신 드려주는 것을 구경하는 시간이 아니라 직접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이 번제의 의미와 번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도 전해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찬양대가 올려드리는 송영, 찬송을 우리가 뒷짐지고 구경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이 억지로 오셔서 참석하시고 그 예배를 내가 뒷짐지고 구경하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나의 예배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배 시리즈 두 번째,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물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또 이 겸손한 우리가 주어를 쓰자면 제가 예배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일부러 좀 더 우리 자신의 예배를 강조하기 위해서 주님 내가 예배합니다. 내가 저의 예배입니다. 누군가의 예배를 참여하고 누군가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배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제가 주관하는 그 예배를 직접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는 뜻에서 우리 설교의 제목을 그렇게 정해본 것입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예배에 오셔서는 예배를 드리러 오셔야 되는데 마치 캐톨릭의 예배를 드리시는 것처럼 예배를 보러 오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경우에는 뒷짐을 지고 예배를 드리죠. 마치 자기가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 또는 레위인들에게 자기의 제물을 주면서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제물을 하나님이 제사로 쓰실 수도 없었고 그 방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제사를 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모든 제사의 과정에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물을 가지고 온 자가 그 제물 위에 직접 자기가 안수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안수함의 의미는 그 안수받은 제물이 이제는 자기의 죄를 받은 것이고 자기 자신을 받은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그 제물을 안수한 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그 제단 위에서 자기의 죄가 죽는 것이고 죄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며 또한 그곳에서 자기의 헌신이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자기는 완전히 죽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태워서 자기의 모든 헌신을 올려드린다는 의미가 그 제물과 번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어떤 분들의 경우에 이렇게 자기가 키우는 그 가축들, 농장, 뭐 소라든지 또 자기가 기르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짐승들이 죽을 때가 있습니다. 가축들이. 그럴 때는 정말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을 봅니다. 그런데 자기가 길렀던,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가축 중에서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죽이며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어떤 그 제물을 사랑했, 그 가축들을 사랑했던 그 주인들은 정말 마음이 아프고 때로는 눈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 그렇게 제물을 드리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헤아려 보십시다. 처음에는 자기가 길렀던 그 소를, 그 양을, 염소를 잡아 죽일 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내장을 끄집어내는 그 각을 뜨는 작업들을 할 때, 그 짐승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제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그 사람의 마음은 더 이상 그 가축에게 있지 않아요. 이 가축이 죽어야 하는 그 이유에 자기의 눈물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죽는 그 가축, 나의 죄가 그 안에서 도말되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 위에서 죽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제물과 함께 내가 제단 위에서 죽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을 보면서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 분명 그 제물을 잡을 때 자기의 몸에 튀는 그 피와 그 내장들을 끄집어내서 씻어야 할 때 나의 몸에 묻는 그 오물들이 있겠지만, 그 피와 그 오물들 가운데에서 나의 더러운 죄를 다시 한번 인식하며 나를 위해 죽어야 하는 그 가축의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다시는 이 처참한 일이 자기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또한 모든 그 제물이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향기로운 그런 제사로 태워져서 올려져 갈 때에 하나님 앞에는 기쁜 마음으로 제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 제사의 제도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참여하는 태도가 이 제사를 보면서 우리가 본받고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왔다면 우리가 예배자인지 아니면 구경꾼인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제단 위에서 죽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 위에 정해져서, 전가되어져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나는 예배 가운데 죽은 자가 되며, 나는 예배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예배 속에서 계속해서 거듭 반복적으로 경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올 때마다 내가 죽었음을 확인하고 그 처절한 죽음의 과정 앞에서 흠없는 제물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 제물이 완전히 태워지는 과정을 통해 내 죄가 모두 용서되었음을 믿는 기쁨이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예배를 구경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배를 보는 분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그 예배를 주관하며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예배를 보러 나오셨다면, 그는 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살아있는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비록 부끄러운 죄가 있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보여드리기 위해 그분이 주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래서 그분께서는 여기에 부끄러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부족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린다면 바로 그 사람이 온전하고 완전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예배, 주님께서 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은혜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다. 그래서 마치 자기가 은혜로 믿는 그 믿음이 자기의 의의가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제물 되어주심이 먼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 제단에서 우리가 주님을 몰랐을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인식하지 못하였을 때, 그때 직접 친히 그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제단 위에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구원도 주어지고 은혜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그 시대를 보시면서 구약시대의 번제의 제물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는 깨닫게 하셨지만 그것으로는 우리가 완벽하게 속죄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의 생각보다 앞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우리를 위해 이미 제물되심으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우리의 죄의 깨끗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정말 자신의 죄가 용서되는 기쁨을 누려보시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자기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 처절한 제물을 바치는 의식 가운데 자기가 그 제물과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면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그 예배자는 자기의 죄는 죽고 자기 자신은 그 제단 위에서 죽고 그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 사람 되게 하셨다는 기쁨으로 그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속죄를 받을지 말지 알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위해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거기에 죽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죽는 것이고 이제 저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에는 살았던 내가 이 자리에 와 앉았겠지만 예배 가운데 죽은 우리는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되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나아가 일주일에 또 6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 날마다 그런 예배 주일마다 그런 예배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님께서 제 제물이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완전한 제물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전까지 제가 드리는 예배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드렸던 예배라면 회개합니다. 이제부터 저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를 위해 제물되어 주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철저히 따르면서 살게 해주시고 그 죄사함의 기쁨과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소리내어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